경기도 용인의 한 변전소에서 어제 낮에 시작된 불이 7시간이나 꺼지지 않아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. 컨테이너 틈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. 거센 불길은 해가 진 뒤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.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변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설비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인 10시 20분쯤 꺼졌습니다.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변전소 컨테이너 18개 동 중 한 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너지 저장장치 점검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부산시 수영구의 한 가구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창고 안 가구가 타는 등 소방추산 3,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1층 벽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